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슈퍼 공수처가 될 거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당처 개혁 위에 권고한 보다 검사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 규모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한 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당초 개혁이 권고안의 50명 정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직과 퇴직 3년 이내였던 수사 대상은 퇴직 2년 이내로 좁혔습니다. 권고안에 있던 군 장성과 금감원 간부는 제외했고 공직자의 직계 좀비 소개 형제 자매도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겹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때만 사건을 넘기도록 해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규정했던 권고안에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권고안의 6년과 달리 3년으로 줄였습니다. 슈퍼 공수처란 비판을 의식해 규모를 줄이고 권한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대신 공수처 논란을 줄여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특별검사의 위상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조짐입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